그 다음에 이제 입지 시신명문이라 지위에 들어가는 십법, 십법명문을 소개를 합니다. 이시에 금강령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고해 말하되 불자야 보살 마사리 제3지가 선청경에 아주 아름답게 훌륭하게 세려진 뒤에 요깁 제4예매진된 제4예매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마땅히 십법명문을 수행해야 된다 하등이 위시고 소위 관찰 중생계와 중생계를 관찰하는 것과 관찰 법계와 법계를 관찰하는 것, 세계를 관찰하는 것, 허공계를 관찰하는 것, 식계를 관찰하는 것, 욕계를 관찰하는 것, 색계를 관찰하는 것, 무색계를 관찰하는 것, 광심신에게 넓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는 세계를 관찰하는 것과 대심신에게 큰 마음으로서 믿고 이해하는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니 보살의 이 십법명문으로서 제4예매지에 득입하는 것이니라. 십종지 성숙법이라 열 가지 지혜가 성숙하는 법이라 불자야 보살이 이 예매지에 머물매 정능이 십종지 열 가지 지혜로서 법을 성숙하게 하는 고로 더피 내 법 하야 저 내 법을 아내 법을 얻어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나니 열애의 집에 태어난다 하더니 위시고 소위 심심불태고며 깊은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해야 되며 또 삼복 가운데 생정신하여 불법성 삼복 가운데 청정한 믿음을 내어가지고서 필경에 무너지지 않는 영고며 끝까지 삼보를 청정하게 믿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해야 돼. 관제행 생멸고며 모든 행은 생멸한다고 하는 사실을 관찰하는 연고며 제법 자성 무생고며 제법의 자성은 생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관하는 연고며 관 세간 성괴고며 세간은 성하고 괴하고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추나 추동 생로병사 한다고 하는 세간의 모든 존재는 그런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인어유생고며 인업 원인의 업이 인업이 생이 있다 인업으로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연고며 생사열반을 관찰하는 연고며 중생국토업을 중생과 국토의 업을 관찰하는 연고며 전제후제를 관찰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전제후제가 있음을 관찰하는 연고며 무소유진, 다함이 있는 바가 없음을 관찰하는 연고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 다음에 37조도품 이 대목이 그 여매지의 이 대목이 소승불교, 근본불교 또는 부파불교, 뭐 초기불교, 오늘날 소위 윗바사나 하는 불교 그런 모든 불교의 수행법 그러니까 남방불교라고 해도 좋고 소승불교라고 해도 좋고 상자부불교라고 해도 좋고 부파불교까지도 이 속에 다 포함되고 아함경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불교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제 저기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또 베트남 일부 거기까지 전부가 이제 소승 불교고 상자부 불교라고도 하고 그 이쪽에 대승 경전에서는 이제 그런 불교를 소승 불교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죠. 대신에 이제 상자부 불교 또는 뭐 초기 불교 또는 근본 불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그런 이제 이제 거론한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그런 그 소승 불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생긴 선불교하고, 그렇게 이제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티벳 불교를 또 요즘은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티벳 불교는 밀교가 위주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연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밀교가 위주입니다. 티벳 불교는 밀교가 위주예요. 그 사람들 수행법이 뭡니까?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그것만 끊임없이 요는 그런 그, 불교고. 또 그 불교의 큰 장점은, 그 신심. 아주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건 정말 그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그, 불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는 티벳 불교는 대승 불교 쪽에 해당되는 됩니다. 중국, 한국, 일본까지 그렇게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이제 소승 불교,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고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 요즘 들어가지고 명상이니 뭐니 하는 게 전부 그 영향이에요. 그 영향 주로 뭐 미얀마에 가서 뭐 며칠씩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뭐 센터를 열고 무슨 뭐 수행체를 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불교는 그 불교대로 이제 물론 좋은 점도 많고 한데 단 이제 보살행을 실천을 하면서도 보살행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뭐 대승 불교는 보살행을 실천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항상 자나깨나 보살행 보살행. 그저 절에 가면 무조건 보살님이야, 보살님. 그저 보살행, 보살행. 그게 대승불교의 장점이라. 그 특히 이제, 대승불교가 꽃 피운 나라는 저 티벳, 저기 저 대만이거든요. 대만은 아주 보살행을 그렇게 잘합니다. 내가 늘 이제 여러 수백 번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서 자제공덕해 정엄 스님의 그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그 보살행을 그 합니다. 그것이 전부 대승불교의 영향이에요. 그분이 처음에 법화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런 불교를 이제 세상에 이제 폐기됐습니다. 그래 이제 크게 나누면 그래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선불교는 소승불교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소승불교. 오히려 소승불교보다 못해. 소승불교는 대사회적인 보살행을 엄청 잘해요. 그 태국 같은 데 가면은, 학교가 전부 전란에 있잖아, 전란에. 그 아이들이 전부 절로 등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나 이게 뭐 저기 저 일본이나 중국의 선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 그저 자기만 그저 편안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만 이제 안정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것뿐이다. 대사회적인 그런 그 공헌, 보살행, 봉사활동 이게 없어 전혀 없어. 참 큰 문제예요 그게. 그래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그래 이제 교리도 대승불교고 실천도 대승불교로 실천하는 것은 이제 대만이 제일 아주 그 우수한 나라입니다. 아주 여기에 우리가 그 화엄경을 200지나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화엄경 공부한다니까 어디서 소문 듣고는 우리한테 가져와서 화엄경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 그걸 무려 그 조그만 사찰에서 오늘도 내일도 대만에서 어떤 거사님이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분이라 그래 그분이 이제 지장보살을 내일도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주면서 내가 그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그 절도 모르고 스님도 잘 몰라. 그런데 그런 스님이 말하자면 100만 부를 화엄경 그 100만 부를 전 세계에다 깔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또 영화화 해가지고 영화가 곧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볼 수 있도록 스님 그 주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촬영 뭐 영상기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기도 스님이 준비해야지. 그런 큰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근래 책을 이제 그 뭐 이렇게 저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책을 이제 출력을 해 가지고 한 건데 도해 화엄경 그림으로 보이는 화엄경이야. 그림으로 화엄경을 그림으로 다 표현하고 물론 그 속에 글도 많이 들어 있지. 그것이 중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그 오늘 대만서 온 스님인데 물어보니까 그게 본래 대만서 만든 것을 중국에서 다시 이제 한 것 같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무려 100만 부나 찍혀가지고 100만 부가 보급이 돼. 지금 중국이나 저 대만이나 한국 일부는 화엄경이 대세야. 화엄경이. 중국에 100만 부 도해 화엄경이 100만 부가 찍혀서 팔렸다니까. 100만 부가. 거기는 그냥 보시한 게 아니야. 그 나나지 돈 받고 파는 게 100만 부야. 100만 부.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화엄경을 읽고 있어. 그림으로 화엄경을 다 해놓. 그게 책이 이제 번역하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는데 그게 번역이 되면 우리 손에 이제 읽히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 이제 가장 우수한 불교는 뭐니 뭐니 해도 보살 대승보살 불교고 대승보살 불교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제 화엄불교다. 뭐 결론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저 스님이 또 환경 좋아한다고 내 환경 하는데 여기 마침 이제 37조도품 이거는 순전히 소승불교 교리입니다. 근데 환경이 왜 이것을 여기다 펼쳐놨느냐. 소승교리도 끼안고 가는 거예요. 소승불교도 버리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여기서 37조도품 소승불교 수행법의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 37조도품 7과 37조도품 그래요. 이게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봐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러면 이제 칠과라고 그래. 칠과 큰 제목이 이제 7개고 그것을 이제 전체로 숫자를 다 따지면 37조도품이 돼요. 37가지의 도를 돕는 법무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저 대승불교 교리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인데 그것도 끼안고 십지품은 불교학 개론이야. 십지품 하나만 가지고 이건 완전히 독립된 품입니다. 독립된 경전이에요. 십지품은. 그래서 십지품 하나만 보면 다 이제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옛날에 광문에서는 이게 삼행십지만 봤어요. 삼행십지. 십주, 십행, 십행. 그 다음에 요 십지. 요렇게 이제 삼행십지라 그래. 그걸 가지고. 삼행십지만 공부한 그런 그 관례가 옛날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요 십지에서 그 모든 그 불교를 다 싸잡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하는 뜻에서 여기서 이제 37조도품 소승교리를 이렇게 이제 나열했는데 아주 까다로워요. 이게 뭐 보살행은 늘 중생을 위하는 것이고 하는 이야기라서 말은 행동은 힘들지만은 말은 쉽고. 또 여기는 이제 37조도품은 그 말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 이제 조금 이제 몇 달락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사렴처 그중에 기본이 사렴처야. 또 소승불교 수행의 기본은 사렴처 처음에 나온 거 이거예요. 이게 뭔가 신수신법이라 몸을 어떻게 관하느냐. 관신부정이야. 몸은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거 뭐 살았어도 뭐 조금만 뭐 저거 하면은 뭐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똥오줌이 나오고 살아 있어도 그렇고 죽으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창릉관이니 뭐 그 시체가 불어 터지는 것을 관한다든지 백골을 관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수시고야. 내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숫자,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이다. 즐거운 거 뭐 있나 말이야. 참 고통 덩어리다. 그래, 감수하는 것은 전부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 그 다음에 관심무상이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물 흘러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이제 관심무상. 마음은 무상하다고 관한다. 그 다음에 관법무아야. 모든 일체 법은 전부 고정불변하는 아가 없다. 무아라고 관하는 거. 그래 이제 이게 37조도품이 뭐 항목은 여러 개지만은 제대로 확실한 게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8정도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요 사념처가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 이제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저 화엄경에서는 이거를 버리지 않고 같이 간다고 하는 의미만 표현하고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야무지게 설명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한번 이달락만 하나 한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주차 사지에 이 사지에 머문데 관한다. 내신을 관하되 순신관한다 그랬어요. 몸을 순환하면서 골고루 관찰한다. 몸을 뭐 팔만 관하는 게 아니고 사지를 다 관하고 창자도 관하고 머리도 관하고 뭐 온갖 것을 부분 부분을 다 관찰한다. 근용 염지하여 부지런히 용맹스럽게 아주 그게 이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염지해서 생각에 알아서 제 세간 탐호하고 세간의 세속적인 탐심과 근심 걱정을 제거하고 그래 이제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리고 관외신하여 순신관하며 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신은 우리 몸뚱이고 외신은 바깥사대예요. 사실은 바깥사대. 순신관하여 몸을 골고루 관찰해서 용맹염지하여 용맹스럽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 탐우를 제거하고 관 내외신 호대 안과 밖의 몸을 관하되 순신관하여 골고루 몸을 골고루 관찰해서 근용 염지하여 부지런히 용맹스럽게 근용 염지 근용 염지 근용 염지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순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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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세간 탐하고 제 세간 탐 제 세간 탐 이거 벌써 세 번째 나왔습니다. 세간의 탐과 우비 고뇌를 제거하며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관 내수, 외수, 내외수. 그러니까 신수, 신법, 신수, 신법. 그걸 외워야 돼요. 신수, 신법. 첫 번째는 몸 신자고, 두 번째는 받을 숫자, 받아들이는 감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건 뭐라고? 고통이다.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그래 이제 내수, 외수, 내외수를 관하되. 저 앞에서는 낱낱이 해놓고. 여기 와서는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수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골고루 순자는 골고루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환하면서 관해서 관하며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관심무상입니다. 내심 외심 내외심을 관하되 순심관해서 골고루 마음을 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관한다 그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관해도 전부 무상한 거죠. 변화 무상하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관해서 관 내법 하며 그 다음에 관법 무하죠. 법을 관하는데 법은 아가 없음을 관한다. 그러니까 내법 외법 내외법을 관하되 순법 관하여 법을 골고루 빠뜨리지 않고 관해서 근용 염지하여 부지런히 용맹스럽게 염지해서 제 세간 탐우
하나니라. 세간의 탐심과 근심 걱정을 제거한다. 똑같은 형식이죠. 신수 신법 이 네 가지의 그 사념체를 이렇게 봤는데, 요게 이제 소승불교의 그런 그 본색입니다. 본색. 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이 지금 뭐든지 받아들이잖아. 춥다 덥다 하는 거 다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관찰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마음이라는 게 그 속에 또 개재되어 있잖냐.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무상한데 그걸 이제 또 그 변화무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관해서 그 다음에 관법무아 그 외 모든 나머지 것들 그걸 전부 법이라 그래요. 그것을 이제 볼 때 어느 것 하나도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한다. 요게 이제 37조도품이 가장 그 기본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요게 이제 기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으로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그 수행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신수신법을 보는데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뭐 속량으로 본다. 그대로 두고 송장으로 본다. 그대로 두고 막 그냥 뭐 벌레가 파먹고 그 저기 썩고 한 모습을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그 관이 예, 그게 이제 뭐죠? 관은 윗바사나죠. 관은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는 것. 그 우리가 그 대승불교에서 그냥 그 우리 마음의 문제라든지 뭐 연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이제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사정근 사정단이라고도 해요. 끊는 겁니다. 자꾸 끊을 것은 끊고. 말하자면 살릴 것은 살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부처 차 보살이 다음에 또 이 보살이 미생제약 불선을 아직도 생기지 않는 불선법 아직도 나지 않는 아직 실천 안 했어요. 그런 불선법을 위불생고로 더 이상 생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욕생을 생기고자 하는 것은 불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의 것을 탐낸다 하는 것으로 한 예를 든다면 생기고자 하는 것을 근정진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서 아 그거는 남의 거니까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다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정단하며 마음을 발해가지고 바로 끊으며 그 말입니다. 남은 거 가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건 이제 딱 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제약 불선법을 이미 생긴 모든 악의 불선법을 이미 생긴 불선법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일을 다시는 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기 위한 까닭으로 욕생을 생기고자 하는 것을 근정진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서 발심정단하며 당연히 그것도 끊어야죠. 악이 생겼거나 생기지 않았거나 무조건 그건 끊어야 된다. 발심정단. 그 다음에 이제 악에 대해서는 그렇고 선에 대해서는 미생제선법을 위생고로 아직도 생하지 아니한 선법 아직도 생하지 아니한 모든 선한법을 생하도록 하는 거로 선은 생해야 되니까 선은 나와야 되고 선은 실천해야 되고 하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불교 중선봉행이 시제불교다 내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생하게 하기 위한 것 선한 법은 생하게 해야 되니까 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근정진하여 그건 부지런히 정진해서 발심 정행이라 여기는 정단이 아니고 정행입니다. 악은 단 끊어야 되고 선은 행해야 되니까 마음을 내서 바로 행하며
또 이생재선법은 이미 선한 일을 했단 말이야. 내가 선한 일을 좀 했으면은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서 잃어버리지 않게 한 까닭으로, 안게 한 까닭으로 수영 증광으로 닦아서 증광하게 한다. 그렇죠. 선한 일은 더 커져야 되니까, 더 많이 선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로 생하고자 하는 것을 근정진하여 발심정행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욕생, 글자는 전부 비슷한데 여기는 선을 부지런히 정진해 가지고서 마음을 내 가지고 정행, 바로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악은 나왔든 아직 나지 않았든, 마음속에 있든 아니면 실천이 되었든 간에 그건 무조건 꺼내야 되고, 악은 선은 무조건 아직 나왔든 뭐 나오지 않았든 간에 그건 무조건 열심히 이제 선이 행해지도록 해야 된다. 간단해요. 알고 보면 사정근이라는 게 그게 나중에 정리해 보면 그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 그 사념처에서 신수신법에서 예를 들어서 선악의 문제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 자신을 몸이라든지 감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음 또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제법 이런 것을 나는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상대했을 때 그러면 선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요 문제 사정근입니다. 사정근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다른 그 보살 이야기보다 이런 거 보면 좀 아주 뭐 좀스럽고 좀 쩨쩨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지금 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윗바사나 수행법이라든지 뭐 그 절도 많아요 지금. 절도 여기저기서 그 뭐 그 가서 뭐 수행법 수행 좀 했다고 하면서도 그 붉은 가사를 몸에 두르고, 우리나라 기후에는 안 맞는데 그 붉은 팔을 밖으로 딱 하나 더 내놓고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그래요.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잖아 그거.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한국 사람이 그 남방에 가서 좀 공부했다고. 그래, 그런 것들도 참,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옷을 입고 수행이야 뭐 그렇게 하든지 알아서 하지만은 그 옷 같은 거 그런 거 거기에 꼭 뭐 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 그런 것은 좀 우리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자기 신념이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줘야죠. 아무튼 소승불교의 교리도 이 십지 제4예매지에서 모두 살피고 넘어간다 하는 뜻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